한 사람에게 그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은 작품의 주인공이 되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과는 좀 다른. 아, 시대 전형으로? 네, 그렇죠.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사람이 실제 하는 한 인물이라면 좀 억울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몇 가지씩 겪는 걸한 사람이 수십 가지를 맞아요. 한꺼번에 겪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그것을 그 상처를 극복을 해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장치를 만들어내죠. 나는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 견뎌낼 수 있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언젠간 잘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으로 마음 먹기로. 정신적 승리라고 그러나요? 요즘 말로. 그런 식으로 그걸 견뎌내죠. 흔히 말하는 대로 좌절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본인은 끝까지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거죠. 의미에서 저도 이제 같은 동시대의 한 사람으로 소설을 읽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것은 방금 작가님 표현하신 한 사람에게 동시에 닥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는 모습들이거든요, 사실. 그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재수도 없을까? 여기선 조금 좋아지나 또안 좋아지네. 뭐 이런 식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낸다. 삶은 살아내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라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긴 사막이죠. 아주 건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막에 나무가 띄엄띄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이파리가 굉장히 촘촘하고, 무성해요, 가지가. 그래서 저렇게 되면 말하자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덥고 메마른 사막에서 좀 손해가 아닐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진화를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건 반대의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어떤 사막이라고 해서 수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바다에서 구름이 와서 혹은 수분이 아침에 와서 이슬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그걸 빨리 흡수하기에 최대한 넓게. 그게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 나름의 방식입니다.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10년대에 살아내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떤 사람한테는 사막처럼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살아내 왔고, 그런 상흔, 흔적 같은 거를 몸에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몸 혹은 기억 속에, 이렇게 혹은 관계 속에 남아 있겠죠. 그걸 소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강조하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그게 그렇게 살았던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아니라, 우리가 다 겪었을 법한, 그런 일들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힘들었다면 아마도 거기에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직접 겪은 건 아니죠. 그냥 보고 듣고 내가 한 사람 중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졌다라는 거는 아마도 그 스스로에게도 그런 상흔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처를 입거든요.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소설은 위안을 줄수 없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 함께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써서 보여줄 뿐. 아, 멋있는 문장입니다. 아, 그럴까요? 그게 작가의 말은 원고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함축적으로 쓰려고. 또 누가 거기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을 해야 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요. 최대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설은 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읽고 쓰고 또 같이 느끼는 그런 많은 예술, 소설, 이야기, 대화, 삶 이런 것들은 무엇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맞습니다. 네. 함께 있고 함께 느끼고 있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작자는 그 속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있겠죠. 뭐 어떤 걸 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요. 많은 작가들도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겠죠. 저는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쓸 때는 아마도 무슨 얘기인가를 하려고 했겠지만 이미 그건 잊어버릴 때도 됐죠. 저한테는. 다른 소설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면 잘 안 됩니다. 글쎄요. 그 의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의도를 밝히면 밝힐수록 또 문학작품으로서의 어떤 값어치나 깊이나 이야기로서의 재미나 이런 것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흔히 말하는 계몽적이거나 뭐 훈계가 되고 잔소리가 되기 쉬워서 소설이나 이야기 형태를 빌린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 남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나 소설을 혹은 문장이나 말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게 본인은 뭐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사리의 오묘함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이제 작가라고 하는 하나의 창조 행위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창조물로 아까 말씀하신 생명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생명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존귀함이랄까?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이 세계가 존재하고 현현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면 굉장히 단순하겠죠. 그러니까요. 책장을 들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계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세계. 이 세계를 1이라고 한다면 10, 100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상상하게 해준다면 저는 그게 그 이름이 소설 같은데요. 소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세계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다채롭고 흥미로운 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자질 뭐 이런 것들이고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어떤 사회를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소설을 보면서 말해요.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소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공부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요. 가 없으면 민주주의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 시대에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데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와 이야기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존재,
혹은 신에 가까운 인간의 존재, 혹은 악마에 가까운 인간의 존재, 아주 비참한 동물에 가까운 인간의 존재까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고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려를 합니다. 인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맞아요. 신성할 수도 있고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다는까지 다 감안해서 사람들 바라보고 그에 근거해서 제도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관계를 맺고요. 그게 없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지금은 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회를 했어야 될 거예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이야기해주는 웜홀 같은 순식간에 가깝게 다른 우주에 접근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운다. 오늘 제가 명언을 하나 추출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 샘. 네. 샘은 지금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계속 청탁을 밀려오고 계시고. 아,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네. 뭐 한 10권, 20권짜리 큰 대하소설과 같은 그런 어떤 욕심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형태의 소설들, 대하소설은 제가 어릴 때 무협지나 아니면 역사소설의 형태로 좀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땐 참 재미있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정말 그렇게 여러 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한 줄 몰랐어요. 암을 세워가면 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그걸 읽기가 좀 저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소설들은 페이지 터너라는 하요, 휙 넘어가게 하는 이야기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지금은 문장이 훨씬 그 소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촘촘하고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도 아마 몇 배의 힘을 들여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작가들의 뭐 취향도 있지만 어떤 걸 좋아한다든지 쓰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취향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다시 그런 일이, 그런 대하소를 쓰는 일이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그건 작자 나름의 또 본인의 스타일과 또 맞아야 되겠군요. 지금은 책 한두 권 정도의 장편 소설. 이 정도가 아마 작가에게, 저 같은 작가에게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적당한 분량이 아닐까. 그 이상이 되면, 아마 체력이 달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 표현 속에, 우선, 문장의 구성이나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그런 대하소설에서 읽던 것과 본인의 어떤 작품 스타일과는 다르다. 네. 그런 그 말씀이 금방 딱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서 10권, 20권을 써낸다는 정말 그건 인간으로서는 도전하기 힘들겠구나.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던, 혹은 뭐 상상이든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었던 어른들한테 그런 식의 경험이 없이는 그게 힘든데 지금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야기의 원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뻑뻑해지죠.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렇게 쓰기가 환경적으로 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아까 샘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러길 바란다 하셨는데 네. 그거는 성숙재 작가님만의 바람이 아니고 많은 독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채워내시고 또 비워내셔서 네. 끝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쳐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독자분들한테 아, 제 소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무리 한 말씀 주실래요? 뭐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남의 삶을 또 남의 시대를 넘나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계를 주시는 겁니다. 타임머신은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머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소설을 통해 위안을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는 성소수의 작가님의 책 또 기다려지는군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